우리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거 나눠줬지. 이거 봐봐. 이걸 너희들 리스닝 책 맨 앞에 붙일 거야. 그래서 이게 매달 엄마들한테는 카톡으로 나가거든. 근데 이제 너네들한테도 매달 줄 거라서 리스닝 맨 앞장에다가 붙여놓자. 이걸 뭐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숙제 적어. 숙제 헷갈리고 이러니까 여기다 숙제 적으면 되고. 너네 2월 2일 날 우리는 항상 12번을 수업을 하거든. 근데 이번 달에는 특별히 13개이기는 한데 12번에 걸쳐서 한 달짜리 수업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첫 번째 우리 6월 2일 날 이네 1차 시 수업 했잖아. 그때 뭐 했어? 리스닝 리딩 1과 했잖아. 그치? 그럼 오늘 6월 5일 가봐. 6월 5일은 또 뭐야? 2차 시네? 2차 시고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스피킹 라이팅 하는 거고 문법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적어. 그리고 오늘 내가 만약에 빠졌어. 그럼 이걸 본 우리 이도는 딱 보면 우리 3차 시에 2과 하니까 2과 숙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숙제 이거 2과 3과 해오라고 그랬잖아. 기억나? 리스닝 리딩 2과 3과 해오라고 하는 거? 왜 해오라고 그랬냐면 주말에 깼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요거 딕테이션이랑 해석노트 숙제를 해석이랑 이런 숙제를 다 해놓으면 평일날에는 통문장이랑 복습 해석만 하면 돼. 단어랑. 니네가 지금 1학년이라서 학습이 좀 덜 학습량이 많지 않은데 이게 학습량을 주말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평일날에 조금 시간을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거 2과 3과를 내준 거야. 그럼 니네는 이번 주에는 뭘 하는 거야? 딕테이션 숙제는 주말에 했으니까 복습이랑 통문장이랑 단어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은 그래서 문법이랑 스피킹 라이팅 할 거예요. 됐나요? 근데 문법은 선생님이 아직 책을 선택을 안 했어. 못했어.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이 너네 1, 2주만 더 보고 6월 말쯤에 결정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혹시 여기에서 배웠던 문법 기억나? 리스닝이나 리딩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 맞아. 간접음문. 선생님 간접음문 준비했어 오늘. 그냥 간접음문 간단하게 2학년 과정에서 나오거든 간접음문이. 그래서 조금 쉬운 건데 그냥 간접음문 문제 풀어보고 한번 볼게요. 오늘 그래서 라이팅이랑 저거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책 요거 리스닝 책 앞에다가 한번 붙여놔봐. 여기 풀 있으니까 그렇게 가로로 붙여놔. 지금 옆에 풀 갖다가. 그래서 이제 숙제는 다 여기다가 쓰자. 아니 아니 이렇게 붙여 혜원아 옆으로. 그렇지. 거기다 한쪽으로 붙여. 자 그래서 오늘 문법을 조금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라이팅하고 너희들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 1과 그거 우리 스티븐 허킹 배웠던 그거 녹음하는 거 있거든? 그거 할 건데 밖에 랩실 원장님께서 뭘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나 아무튼 시간 좀 봐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문법책이야. 그래서 쉬워. 근데 우리 1과의 내용에 배웠던 거를 기반 삼아서 한번 해보자. 자 간접문이란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문장이 일부를 쓰인다. 그래서 간접문이 문장 안에서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으로 쓰이고 보어로 쓰인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번에 설명했잖아.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라고. 첫 번째 문장이 Do you know라는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가 What is his name? 그 이름이 뭐야? 둘 다 진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합칠 거야. 그러면 야 너 그 남자가 무슨 이름이 뭔지 알아? 라는 거라서 얘가 지금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건데 이 어순이 중요하다 그랬지. 어순이 뭐라 그랬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지. 원래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바꾼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저번에 설명했죠? 이게 똑같아.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두 번째 의문문을 봐봐. 여기는 사실 비동사라 그래서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는 봐봐. When 다음에 does he come? 이거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does랑 come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come이라는 일반 동사에 does를 쓴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그게 원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에서 comes였다라는 거야. 이거 2학년 때 시험범이야. 너네 내년부터 학교 시험 보지. 사실 선생님이랑 S라이팅 할 때는 이 정도의 학교 시험, 이 정도가 나와, 학교 시험 수준에서는. 그치만 우리 학교 시험에 100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좀 쉬운 건 아니거든? 니네가 재작년부터 니네 선배들부터 소아중학교가 조금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중간에 막 한두 문제가 조금씩 어렵단 말이야. 그냥 너네 레벨 테스트 보거나 만약에 고등부 모의고사 보는 거면 문제를 푸는 건데 학교 시험은 이거 하나 걸려서 실수해라 막 이런 것들을 유도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됐지? 자 근데 이거 별표 칠게요. 요거는 중3 때도 나온다? 간접 의문문인데 의문사
아이가 주어로 쓰인 게 무슨 말이냐면 후라는 아이가 있어. 봐봐. Who is singing now? 라고 그랬어. 누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 라는 거.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기다 적어볼래? 얘는 의문사랑 주어랑 합친 의문사야. 누가 라는 거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의문사다 보면 선생님 주어 없는데요 이렇게 주어 찾으면 안 돼. 그냥 후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인 거야. 그래서 봐봐 어떻게 바뀌었나. Do you know? Who is singing now? Who is singing? 똑같잖아. 이건 똑같은 거는 간접 의문으로 바뀌긴 한 거야. 하지만 얘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쓰는 거예요. 이해됐지? 요거 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볼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어. 저번 시간에는 의문사가 있어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야 모든 의문문이 의문사가 쓸 일은 없잖아.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 봐봐. 지난 시간에 얘기해준 걸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볼게. 선생님이 저번에 Do you know? 너 아니? 라는 거랑 너 이름이 뭐야? What is your name? 요거 들어가지고 요거 합치면 Do you know what your name is? 라 그랬지. 근데 얘가 이 의문문이 의문문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 야, 그 여자 이쁘니? 라고 물어. 여기는 의문문 없잖아. WH를 시작하는 거 How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 얘랑 얘랑 합쳤을 경우에 어떻게 바뀌냐면 Do you know? 한 다음에 의문사 대신에 if now whether를 쓰시면 돼요. 너는 if 저번에 해석할 때 뭐뭐 인지 아닌지를 해석한다는 게 있다 그랬지? 그럴 때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if 다음에 이게 의문사 역할을 대신했지. 그 다음 주어 동사 어떻게 가? She is pretty라는 거야. 사실 이 if가 뭐뭐 인지 아닌지를 해석이 되는 거는 사실 간접 부분에서 나온 거야. 이해됐나요? if now whether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줄만 치죠. 여기 뭐 빨간 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줄만 쳐봐.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 나 whether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똑같아. I wonder 이런 거. 자, 그 다음 요거 별표 칠게요. 요거 또 시험에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자, 동사에 선생님이 여기 do you know? 라고 했던 거 있지? Do you know? 아까 물어봤던 거. Do you know? 이거랑 아까 아, 지워졌네. What's your name? 할 때. 요 두 문장을 합쳤잖아. 근데 여기에 이 동사가 know가 아니라 know가 아니라 think나 believe처럼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주절에 사용될 경우 얘가 주절이야. 얘가 주절이야. 여기에 이 동사에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면 잘 봐봐. 아까 내가 얘를 하나로 줄였을 때가 Do you know what is your name? What your name is 였잖아. 자 근데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얘가 guess란 guess가 뜻이 뭐야? 추측하다. 그리고 여기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 What do you guess your name is? 물론 우리 해석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됐나요? 지금 그거야. 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어? guess나 think나 believe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낼 경우에는 줄적 의문사를 맨 앞에 쓴다. 그래서 do you believe? 너 믿어? when will he come? 그가 언제 온다고? 그러면 얘는 believe라는 이 주절에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때문에 when이 앞으로 빠지고 뒤에는 여전히 주어 동사인 거야. 의문사가 앞으로 빠지는 것 뿐이야. 이 주절 앞으로 요것만 좀 예외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간접 의문은 사실 애들이 패턴만 알면 금방 풀어. 근데 시험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개야.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 쓰고 지금 주절에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면 의문사 앞으로 빠진다. 이것도 똑같아. 여기 지금 think가 있으니까 who do you think 뒤엔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 지금 선생님 주어 없는데요? 왜 없어? 그렇지. who가 주어이자 의문사니까. 됐죠? 그래서 안 어려울 거야.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고 자, 의문사의 종류 뭐 이건 다 알고 있고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이거 보세요. 이거 발표 쳐보자. think나 believe 말고 guess 선생님이 예문 들어준 거 suppose 가정하다 라는 거야. 야 뭐뭐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think suppose도 들어가고요. imagine 뜻이 뭐죠? 상상하다 이것도 들어가요. 됐죠? 선생님이 지금 잠깐 뒷페이지 넘겨볼래? 한 3분에서 5분이면 될 것 같아. 뒤에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쭉쭉쭉쭉 풀어봐봐. 지금 도윤이도 이거 보고 있으면 쭉 풀어보세요.
이도윤. 요 영상을 보고 있는 이도윤. 자, 다 풀었으면 한번 맞춰봅시다. 자, do you know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she came. I wonder who called me. 그 다음, 여기는 의문사가 없어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 he likes her. 그 다음, ask me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where I am going. think야, think 다음에 think니까 앞에 what이 빠져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그 다음, does Alex remember when your birthday is? 그 다음, 여기 의문사가 없어. whether he likes traveling. 그 다음, who stole the bicycle? 여기 who라고 하는 애는 의문사랑 주어랑 합쳐진 거. the movie will end. 그 다음, 자, where she was? if, 여기 의문사 없으니까 he joined. 근데 지금 did join이 합쳐서 joined로 간 거 보이지? 그래서 꼭 시제 일치를 맞춰줘야 돼. 그 다음, do you guess? guess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의문사 빠져야지. what do you guess? 나 can you tell me? 의문사 없으니까 whether이나 if 쓰고 you were satisfied. 고친 다음에 세모 만들어. 그 다음, 몇 페이지예요? 여기 맞니? 아, 맞지? 자, do you know? 의문사 주어 동사 where he works. 그 다음, What Amy said. 여기 지금 did said가 하나 맞춰서 가는 거고 What time do you think? think 때문에 what time? 내가 요거는 저번에 얘기 안 해줬는데 우리 하나의 의문사 What time을 하나의 의문사로 보는 거야. 그냥 what만 보면 안 돼. What time도 하나의 의문사로 보고 그 다음 앞으로 빠졌고 think 때문에 그 다음 주어 동사 가면 돼. She left. Can you tell me 의문사 없어요? If she, if he came. Does he know who solved the problem? Who는 전치사, 아 저기 접속사랑 주어 합친 거고 Do you know whether they are rich? She wonders, 궁금해 when the play starts. 그다음, I wonder why Jack called me. She doesn't know what my favorite food is. I'm not sure who broke the flower vase. Do you know if he will be here? Do you know whether she was sick? Who do you know believe told a lie? 자, 여기 지금 이 believe 때문에 told, who가 앞으로 나온 거야. 그 다음, why do you suppose to eat? Do you suppose인데 suppose 때문에 또 why가 앞으로 나온 거. 그 다음, Tell me how the weather is. I don't know if Stella was his sister. He did. What이 앞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 what caused it? How far it was? Joy is not sure where they came from. Do you remember whether she wore a blue dress? I don't know when the class ends. We wondered if the museum was open. 자, 1번 뭐가 됐을까? 얘가 말로 한번 해볼래? 주어 동사, 그치. 쉬워져. 2번은? Who they were. 아, 선생님. 근데 who는요, 주어랑 의문사랑 합쳐졌었다면서요. 근데 봐봐. 그들이 누구인지. 이번에는 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야. 그들이 누구인데 여기서 주어는 they예요. 그러면 똑같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who sent this card? Now whether he can speak English. 주어 동사 간다 그랬어. 그 다음 you lost your camera라 그래서 자, guess 때문에 where이 앞으로 빠지고 주어 동사 가면 되지. 그 다음 whether he washed. 그 다음, we are not sure when Alice leaves. Do you know who wrote? She doesn't know when my birthday is. 그 다음, to, why do you think로 가야 돼? think 때문에 why가 앞으로 빠진 거야, 동사. 그 다음, 틀린 거, if Coleman likes. 주어 동사. 그 다음, what I made. Where they live. Whether they are. 그 다음, What your phone number is?
다음 I wonder what he does. 여기 봐봐. 이거 he가 주어고 동사가 이거다. 얘는 그냥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얘랑 원래 합쳐져서 주어 3인칭 단수였어요. 원래 건 is였다는 거야. does 이렇게 가세요. suppose 앞에 의문사 빠지고 happened. 얘 what이라는 아이는 의문사랑 주어랑 합쳐진 경우야. 무슨 일이 일어났니? 무슨 일이? 은는이다가 주었는데 무슨 일이니까. 그다음 if 지금 여기 일단은 의문사가 없지? She can play the guitar. 그냥 who left the message? 얘는 지금 who가 의문사랑 주어랑 합쳐졌어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보자. 마지막 페이지 보자. 자, 1번 뭐가 틀렸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이 틀렸지? Who brought him? Did bring을 합쳐서 과거형 brought. Who가 의문사랑 주어랑 합쳐진 거고. 다음 2번 Aunt Bella의 Bella Aunt. 지금 주어 동사가 틀린 거야. Aunt는 will not 줄인 거 알죠? 그 다음 She comes로 가야 돼. 얘 지금 이 두 개가 다 동사인데 얘 없애버리고 3인칭 단수 맞춰주는 거지. 그 다음 What can he cook? What he can cook? 그 다음 do you come을 그냥 you come으로 가야지. 그 다음 he doesn't remember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What her name is. Do you know when 주어 동사 she arrived here? 뭐인지 아닌지. If the story was true, who do you think?로 가는 거야. Do you think 때문에 앞에 who, 원래는 who will win the game인데 who do you think? 합쳐봐. Do you know where Evan learns to cook? 그 다음 Mr. Brown wondered. 의문사 없으니까 if she submit her report. Submit이라는 거는 제출하는데 얘랑 얘랑 합쳐지니까 원래는 과거형인데 얘는 T 하나 더 쓰고 ED 붙어야 돼요. 그 다음 I'd like to know. 알고 싶어요. 왜 Lily가 화가 났는지. 똑같이 really, why really is upset? Ask me what time 하나의 의문사. We will have dinner. 됐죠? 그래서 간접은 조금 몇 번 패턴만 알면 어렵진 않아. 근데 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험법이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라이팅 책을 꺼내봐. 그 제일 얇은 책 있지, 라이팅. 라이팅 선생님이랑 지금 한번 해보자. 라이팅 책 꺼내보세요. 자, 라이팅 책 꺼내보면 1과 있지. 우리 1과 한번 내용을 봐볼래? 1과가 스티븐 허킹이지. 스티븐 허킹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제시해준 거는 좀 달라. 우주는 왜 그렇게 방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쓰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스티븐 허킹에 대해서 모르는데 선생님이 주제를 살짝 바꿨어. 그래서 라이팅은 좀 너희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아. 니네가 리스닝이랑 우리 그 리딩 책에 있는 스티븐 허킹에 대해서 활용할 만한 걸 선생님 줬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평소에 안 썼던 거, 그리고 평소에 선생님이 문법 시간에 오늘은 간접문문이 들어간 문장을 세네 문장은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조건이야. 배운 문법을 가지고 무조건 활용을 해서 쓰는 연습을 하자. 됐지? 자, 그럼 토픽을 쓰는데 토픽은 그 제목 있지? 하얀 글씨로 스티븐 하킹이라고 적혀있는 그 밑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지금 적어볼게요. 토픽 땡땡 한 다음에 적어봐봐. 지금 선생님이랑 오늘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거냐면 오. 야, 간접문문이야. 한번 적어보세요. Who do you think? 원래는 Who i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the world인데 Do you think랑 합쳐져서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the world?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쓰면 돼요? 스티븐 워킹에 대해서 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주제를 내는 이유가 니네가 많이 배웠잖아. 거기서 단어라던가 새로운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쓸 건데 자, 스티븐 허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 항상 지금 옆 페이지 한번 봐볼래? 옆 페이지 봐보면 인트로가 있고 잠깐만 인트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컨클루전이 있지. 인트로에다가 적어볼까? 우리 얘를 뭐라 그래?
서론이라고 해요. Introduction 거기 옆에다가 서론이라고 적어봐. 어떤 글에는 서론, 그냥 갑자기 스티븐 허킹은 대단하다, 스티븐 허킹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스티븐 허킹이 얼마나 인텔리전트한 사람인지 우리가 쓰고 싶어. 그러면 그 글에 어떠한 서문이라 그래서 그걸 시작하기 전에 막 예를 써줘야 돼. 일단 바디는요, 본론이죠. 본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이야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근거를 대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유, 내가 스티븐 허킹이 왜 most intelligent한 사람인지를 하나, 두 개, 세 개, 거기 1, 2, 3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글쓰기는 논리적인 게 가장 중요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나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난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첫째, 이런 이유 때문이야. 둘째, 이 사람은 이랬어. 셋째,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most intelligent한 사람이 스티븐 허킹이라고 생각해. 그걸 우리를 conclusion, 결론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결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 달에 네 편의 글을 쓸 거야. 한 달에 네 편의 글. 근데 우리가 다 배웠던 거를 가지고 쓸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우리가 한 권의 책이 8과까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8과의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홀수. 1, 3, 5, 7 이렇게 네 개를 홀수로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중간에 뭐 대부분 같이 써주는 것도 있을 거고, 어쩔 때는 니네가 써봐 라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컴퓨터에 이렇게 제출하면 원어민 선생님이 그거를 첨삭을 해서 보내줘.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고쳐서 다시 한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은 이번에 뭘, 너희들이 라이팅, S라이팅에 사실 꽃은 라이팅이거든. 라이팅에서 배운 문장, 배운 단어, 배운 문법,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활용해서 나만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스피킹 같은 거 있잖아, 외국인이랑 말을 하는 거. 사실 그거는 선생님도 외국인이랑 일을 했었고, 지금은 외국인 일을 안 하니까 또 많이 까먹었어. 근데 또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그 감이 다시 올라오거든. 그리고 내 생각을 쓸 수 있으면 나중에 그거 다 말로 가능해. 선생님은 스피킹보다는 라이팅을 더 중시 생각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항상 논리를 가져야 돼, 논리. 됐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맞춰서 쓰는데, 자 그러면 스티븐 허킹에 대해서 쓸 거야. 우리가 스티븐 허킹이 됐어. 그러면 근거를 세 개를 쓰자. 자, 너희들 리딩 책이나 리스닝 책 한번 읽어 펴볼래? 너희들이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라이팅에는 답이 없어. 아, 니네가 말을 해주는 게 답인 거야. 자, 그러면 근거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쓰면 좋을까? 이 사람이 most intelligent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글을 쓸 거야. 자, 첫째. 선생님 잡아줄게. 그러면 키워드를 잡으면 돼. 키워드. 이 단어의 핵심을 잡는 거야. 선생님은 이 사람이 왜 most intelligent한 사람이냐면, 일단은 cosmology야. cosmology가 뭐지? 우주. 우주학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 성과를 냈어. 우주하면 스티븐 허킹이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disabled. 뭐야? 장애를 가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했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와 대단하다는 거지. 이 두 단어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쓰고 싶은 거 써봐. 알지? 일단 적어보자. 하나는 너희들이 써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됐죠? 아, 그건 이따가 시간 줄게, 쓸 시간을. 자, 그럼 서론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보자. 처음이니까 서론. 자, 서론에 대해서 뭐라고 써볼까? 스티븐 허킹은 대단해, 이거보다 좀 어떻게 좀 씁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뭐 스티븐 허킹이라는 사람 아니? 너는 스티븐 허킹이 누구인지 아니? 혹은 세상에는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진짜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스티븐 허킹이라는 사람을 가장 인텔리전트라고 생각해. 이렇게 적어보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스티븐 허킹 이야기 나오는 것보다 제일 큰 개념에서 나오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세상에는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많아. 한번 적어보자. 근데 봐봐, 지금 도윤아 어떻게 적었어? 대열.
지금 도용 이렇게 썼는데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가려면 세상에는 정말 인텔리전트 사람이 많아라고 하는데 어떤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에서 people 뒤에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했으면 좀 내용이 좀 풍부해지겠지. 그럼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하면 돼. 자 그러면 who 선생님 이거 써줄게요. 좋은 영향력을 준 have a good 여기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 good influence influence 얘가 저거야 영향이란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생각한다 스티븐 하킹이 가장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고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I think Stephen Hawking i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the world.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간단 원문 좀 넣어보자. 너는 아니 스티븐 하킹이 누구인지 그럼 어떻게? 해? Do you know who is Stephen Hawking? 이렇게 쓰면 되죠. 물음표로 끝났지. 그런 다음에 본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티븐 하킹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한마디만 적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스티븐 하킹이 누구인지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바디 부분 쓰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장만 더 추가해줄게.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I will tell you 혹은 I will interest I introduce to you about 스티븐 하킹 혹은 who is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게. 그럼 who he is 여기서 말하는 h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 스티븐 하킹이라는 인물을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또 쓸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요거 쓰는 걸 지금 한번 해보시고 자 결론까지 써오는 거 요게 숙제야. 숙제를 지금 컴퓨터실을 저렇게 쓰면 돼가지고 일단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0분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일단 10분 정도 해가지고 이거 컨클루전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볼래? 근데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요거를 낼 때 180자를 기준으로 내줬어. 180자가 뭐냐면 이 단어 하나, 이게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로 간다. 180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양이 많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리딩책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리딩책을 보고 조금은 내 말로 좀 중간에 넣어야 되고 너희들의 의견 이게 얘들아 에세이거든? 에세이가 뭐야? 자기의 이야기야. 나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견 그냥 이거 스티븐 하킹이 누구인지를 쭉 나열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 이건 뭐 다, 야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그치?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선생님이 아까 커스몰로지라고 하는 주제를 꼭 듣자 그랬고 디세이블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 듣자 그랬지. 커스몰로지에 대해서는 우주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넓잖아 개념이.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이전에 연구한 적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주제지만 스티븐 하킹이 그 어려운 주제를 사람들에게 좀 풀어주려고 가깝게 해준 사람이야.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되고 Disabled. 이 사람이 루게릭병이라는 걸 걸렸지. 몸을 움직일 수 없지. 이 사람이 그 모습 굉장히 인상 깊잖아. 몸이 그렇게 야 정말 눈동자밖에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실적을 내는 게 힘들 텐데 이런 거에 너무 감명 깊었어.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더 그 사람이 인텔리전트하고 생각한 이유는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낸 게 더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스티븐 하킹을 보고 힘을 얻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내가 스티븐 하킹을 가장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스티븐 하킹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리딩책이랑 리스닝책 활용을 해서 지금 요거 바디 부분 한번 채워봐봐요. 윤희도 다 채우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를게. 일단 1, 2, 3번 다 채워보세요.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영어사전 있지, 네이버 영어사전 거기서 쳐서 쓰고, 파파고는 안 되고 사전 찾아서 한번 내용을 완성을 해봐. 그리고 좀 이 내용 만들고 싶은데 모르겠으면 선생님 부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이팅 다 완성을 한 거를 컴퓨터로 다 치고 내고 가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 그 원어민 선생님이 첨삭해 준 거를 뽑아서 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틀린 부분을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쓰면 돼요. 이제 오늘 그거 다 치고 가면 되고, 그럼 숙제는 뭐냐, 선생님이 문법책도 다른 거를 간접 부분 복사했거든요. 거기 우리 책에다가 아까 붙여준 종이 있지, 우리 리스닝 책 앞에 붙여준 종이,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오늘 숙제 적어봐. 오늘 며칠이야? 6월 5일 첫 번째 문법 프린트 풀어오기. 선생님이 지금 투명한 파일에다가 줄게. 당분간은 문법 프린트는 거기다가 모으시면 돼요. 문법 프린트 간접 문문문 풀어오기. 간접 문문 풀어오기. 그 다음 두 번째 볼까? 선생님 봤는데 혜원이는 해석 숙제를 했는데 우리 도은이는 해석 숙제를 안 했더라고. 1과 그거 해야 됐고, 알지? 그 다음 또 2과 리스닝 리딩 했어? 2과 리스닝 리딩 안 했어? 도은이 왜 자꾸 숙제를 안 하지요? 해야 돼. 오늘 가서 싹 다 해야 돼. 알지? 도은이 그럼 숙제 안 적어도 되지, 뭐 해야 되는지 알지? 그럼 혜원이는 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단어 외워오는 게 있어요. 단어랑 통문장 외워. 단어는 뭐냐면, 혜원아, 선생님 단어집이 있거든. 이따 다시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그래서 단어는 워드마스터로 보는 게 있어. 그거랑 통문장 같이 외워보세요. 했나요? 오늘 여기까지고, 도윤이는 여기다 3번, 너 3번에다가 네가 더 알아서 더 해와야 돼. 그거 지금 적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그거 인터넷에 제출하면 그거 진짜 오늘 거 완료야. 오늘 여기까지.